와, 인식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 머리 봐. 와, 나 씨 무슨 너 고려시대 사람이냐? 진짜 원수님인 줄 알았어요, 뭐. 어? 예? 와, 원수. 아니 난 얘 좀 어떻게 줘? 내 평생 소원이 뭐냐면 이 새끼 결혼하는 거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친구 생겨야 돼, 진짜로. 뭐야? 어? 또 그녀가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잘해야 된단 말이야. 거의 뭐 부모님 같은 소리야. 예. 어우. 아니 진짜 좀 이렇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저희 랜딩 씨 목소리죠. 예. 네. 그쵸. 머리 감았어요? 네, 감았어요, 뭔가. 까마도 약간 빗자루 같아가지고. 네, 빗자루 거의. 쎄 빗자루. 아, 존나 맛있네. 다이어트 하는데 벌써. 와, 먹고 있네, 와. 예, 야, 물 한 번만. 네, 이거 한정판이에요. 유로필드. 한정판. 다시 아, 유로필드 진짜. 아, 좀 아쉽네, 진짜. 네,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얘는 이제 지가 AC, 뭐 AC 그림? 그거 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 머리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형, 이거 콜라 드실래요? 아, 콜라 안 먹어, 콜라 안 먹어. 아, 구독 감사드리고요, 인지기 조물당님. 아이디 바꾸시고요, 미친 새끼야. 오, 되게 좋아요. 아니, 내 방송 진짜 맨날 인지기 조물당, 인지기 유륜, 인지기 빨고 싶다, 인지기 범하고 싶다, 미친놈이 뭘 범하고 싶어. 유도 한 말도 있잖아요. 인지기 유도. 여기. 저번에 피파 18 카드 깔 때는 씨발 엉덩이 보여주니까 지금이라도 세게 달려가서 비번을, 어? 비번 망치로 때린 다음에 뒤에서 비벼버리고 싶다. 막 비비고 싶다. 이지랄하고. 아, 저 미친놈도 많아. 와우. 와, 머리 이것도 장난 아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네. 저 옆에 있어도 되죠? 네. 네. 사진 찍을까요, 이 양반? 오케이. 자, 일단 소림 죽고 지우고. 아, 일단 끄고 잠깐만. 오케이. 자, 사진 찍겠습니다. 야, 진짜 얘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로. 이것도 사람 된 거야. 이거 누가 해줬냐? 내가 해줬잖아. 어, 뭐야. 강경보수에서 그. 윈스턴 닮았다니까. 진짜로, 진짜로. 진짜 윈스턴, 진짜 윈스턴이야. 한마디 윈스턴 닮았는데? 아, 진짜 윈스턴이야. 오, 안녕하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한번 해줘, 한번 해. 오, 안녕하세요. 오! 야, 또 이제 새로운 시청자분도 오셨으니까 한석규 한번 해줘, 한석규. 프리즈. 영화 프리즈네, 한석규. 잘해요? 존나 똑같아. 대사 뭐였지? 아. 여기 내 세상이야. 여기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들아. 아, 진짜 많이 했네. 진짜 많이 했어. 아, 여기 이런 곳이 바다가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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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했네, 진짜로. 아, 이 양반 이거 이 양반도 얼굴이. 야, 공만한 안경 줘봐. 야, 안 되겠다. 랜딩 TV로 살려야겠다. 공만한 안경 줘봐, 안경. 니꺼 안경. 랜딩 TV로 살려야겠다. 이분이 이제 랜딩 씨랑 랜딩 님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감자튀기 어딨어요? 감자튀기. 와, 근데 저, 존나 똑같아. 감자튀기 봐야죠. 사진 띄웠어요? 네. 랜딩 TV.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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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자자. 여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시다. 이거 이제 버리는 거라서. 와. 아니 근데 채팅창에 이런 말이 있어. 몇 대 쳐맞은 이수 같대요. 야, 말을 그렇게 하냐. 이수면 이수지. 그러니까. 아니 이수 어떻게 뭐 나쁜 편 아니잖아 우리. 윈스턴을 해. 윈스턴. 그래 윈스턴을 해. 윈스턴이 제일 나아. 감자튀기 먹고 제가. 몇 대 쳐맞았네. 오케이 윈스턴. 안경 주시나요? 오케이 오케이. 쏘리. 네, 네. 아, 나 안경이나 바꿀까. 아. 이거 안경 어때요? 안경 써봐 한번. 이것도. 네, 안경 바꿔요. 자, 자. 알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제 직원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좀 네.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네. 뭐냐 하는 일이 뭐냐면 원래 열혈 팬이었어요. 열혈 팬인데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우와. 이제 뭐 리액션도 하고 그다음 지금 월급 받고 직원입니다. 와 네. 얼마씩 받아요? 얼마씩 받는 거는 내가 그 예민한 거 알잖아. 아 어? 나 그것 때문에 한번 줬댔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아니 뭐 한 달에 5,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뭐 한 달에 500만 원 줘야 되는 거야? 뭘 한 달에 5,000이야 미친 새끼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뭐야 이거? 아, 코 좀 그만 파고 새끼야. 아우 씨. 부탁지 봐야지. 나가. 아 나 이 새끼 코 좀 그만 파라니까. 코 팔 수 있지. 와. 아, 맞았나. 또 먹는 것도 존나 잘 받아 먹지, 씨. 자, 우리 윈스턴. 오케이, 저 윈스턴 씨.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저요? 예.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리젠트 컷. 송중기 네. 뭐. 이 양반 여기 제비줄이 있구나. 고집이 네. 세구나. 제비줄이. 어, 고집 존나 세. 어떻게 알아?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잖아. 그래 머리 굴려있죠. 아니, 고집 존나 세. 진짜 말 대꾸 존나 세. 진짜로. 진짜 이게 진짜 꼬랑지가 어, 잘하시네. 아니 저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다니자고 막 얘기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말해봐요. 종교는 함부로 계속 권유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 좀 다니자고 우리도 다녀서 아니 우리도 좀 이제 좀 진짜 좀 우리도 마음 좀 편히 가라앉혀 가자. 종교는 함부로 권유하는 게 아니야. 안 다녀.
그리고 씨발 운동할 때도 운동하러 가자니까. 운동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난 운동하는 거 싫어. 칠색이야. 네 마음대로 갑자기 깨워서 갈 거잖아. 싫어. 씨발 존나 세요. 거의 씨발 옥뿌리 형급이야. 미친 새끼가. 와! 옥뿌리 와! 진짜 인정합니다. 웃겼어? 와 진짜 재밌습니다. 와, 재밌어? 와 맞네. 오케이 오케이. 와, 옥뿌리 와. 땡큐 땡큐. 어 진짜 와 역시 프로네 진짜. 사왕이야. 비꼬 비꼬는 거 같은데? 아니 진짜 진짜로. 어 진짜 옥뿌리는 상 못했어요. 뭘 이렇게 넘겨요? 저요? 왜? 왜 오른쪽으로? 네. 약간 말하는 게 국어책 같다. 진짜 말하는 게 국어책이라. 그래서 봉준이가 좋아하잖아. 봉준이가. 어 근데 머리 존나 크다. 미스턴 블록버스터. 아, 오케이. 아 웃긴다. 이 양반은 머리가 되게 많이 뜨네요. 많이 에이. 뜨고 냄새도 나는데 머리가 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아니 종교 비하가 아니라 하 내 방송자 어린애들 많구나 진짜. 아. 야 너희 가가지고 어떻게 집 주소 알려주라. 내가 가가지고 좀 대가리 나한테 좀 치고 올게. 어? 그 대신 형이 삼겹살 사줄게. 아 나 진짜 애들 미치겠네 진짜로. 이게 무슨 종교비 아냐. 아 그럼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방송은? 방송은? 방송은 그냥 다 컨셉이야 컨셉. 그렇죠. 야 내가 야 내가 방송 끝나고도 막 짜스 이 지랄하냐? 어? 내가 방송 끝나고도 막 가가지고 자! 씨발! 아주머니 저 전주김 비빔밥 두 개하고 이것 좀 주세요. 뭐라고요? 짜스! 이렇게 하겠냐? 아 저 전주김밥 네. 이렇게 아, 나 점잖은 사람이야. 이거 맞은 말이 어? 그 인정. 그래. 아니 감스처럼 점잖은 사람이 없어. 아, 너 그만 쳐놓을 개새끼 어디서 바릴까? 그래, 아, 저 새끼 먹방으로 왔어, 돼지 새끼가. 와, 돼지 너가 돼지지. 아, 돼지가 돼지. 나는 신돼지 새끼야. 여기서 발동이니까. 아니 와. 그리고 얘가 흰머리가 많은데 왜 그런 거죠? 이거는 그 스트레스성. 감스트레스. 아 감스트레스. 아, 정답. 진짜. 야 근데 형이 스트레스 안 주잖아. 왜 그러니? 네? 다 그 많이 주죠. 저렇게 많아서도 치고. 대구야 민감한 줄 알잖아. 네? 댕구야 민감한 자 계약 조건 3번 뭐야? 네? 어? 항상 이런 말 안 하기잖아. 아, 자 다시 한번 말해봐. 네. 아, 자 정말 잘해주세요 평소에. 그렇지. 또.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리 없어. 그렇지 또. 거의 내가 볼 때는 세천국이야. 그렇지. 세천국이라고? 미치겠다. 진짜. 그거 안 좋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냥 그림이잖아. 구해줘 못 봤네. 구해줘가 뭔데? 나 안 봤어. 아 드라마 레전드 드라마. 뭘 노예야 새끼야. 아 씨. 이 양반도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하나 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진짜로. 자, 뭐가 제일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그런 게 저요? 있을 거 아니야. 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저 오늘 그냥 이렇게 나와요. 잠 못 자가지고 그냥 머리가 붕어빼고 없는데. 그래요? 예. 네. 다리가 차였어? 저번에 잠 못 잘 때 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자기 혼자 막 혼잣말로 어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와. 어 불면증이고 벌써 두 번 쳤는데도 아, X같아 이러면서 갑자기 밖에 나가가지고 야 어디 가냐고 진짜 따라 나갔단 말이에요. 존나 왜 아니요 존나 뛰어다녀. 그래가지고 또 와서 딱 샤워하고 하는 소리가 아 근육이 긴장됐다 이완되니까 또 잠이 안 와. 씨를 하고 있어. 혼잣말 존나 많이 해. 이 형은 CCTV야 뭐야 그거 다 알아 그냥. 아니 진짜 혼잣말 존나 많이 해 진짜로. 이 형은 안 자 내가 볼 때. 다 저번에 오버워치 할 때도 상대가 잠수탄 애들 있잖아. 네네네.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새벽 4시에 지 혼자 아 내가 계속 시끄럽게 아, 하니까 와가지고 뭐해 이러니까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잠수하면 안 되지? 내게임 돌리는데 쓰레기 새끼가 저러면 안 되지? 그럴. 어. 아니 이 새끼 진짜 혼잣말을 존나 많이 해. 오버워치 팀 어디신데요? 저요? 플레이어. 얘는 브론즈. 야 너 플레이어? 어 잘하네. 아, 뭐 잘하긴 모르고. 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스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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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게요. 오케이 깔끔해. 깔끔히. 오케이. 좋아. 자 뭐가 좋아 좋기는. 오 깔끔하다. 이 옆에가 너무 떠가지고 이런 거리는 쳐주는 게 깔끔해요 그냥. 오. 아니 이런 머리가 근데 사실 그 뭐지 그게 좋잖아. 그 왁스 바르기 존나 좋잖아. 아 그 너무 고슴도치처럼 뻗어. 여기서 조금만 더 밟아. 너 그만 쳐먹어 이 개새끼야. 머리 안 떨어질 거야. 이 새끼 아니 뭐로 왔어 이 새끼야. 이 새끼 비니까 오디오 비잖아 개새끼. 그래 풋바로 왔어. 이러니까 옷다리지 씨. 아! 잘했어요. 아, 진짜 실수하시네 이분. 어. 아니 저번에 리액션이 신할 때도 존나 재미없는 거 하고 지 혼자 막 신나가지고 저작권 영상 틀어가지고 아니 개무쟁 새끼가. 아니 봐요. 네? 지난 얘기 이렇게 들추지 마세요. 어우 죄송합니다. 어우 되게 기분 나쁘게 하네 이분 따라.
지도 기분 나 어디 사람이면서 은행 냄새 난다 그래. 나 솔직히 나 솔직히 상처 받았어. 아니 차라리 그냥 뭐 하수구 처리장 냄새 난다 이러면은 그냥 그런 것도 하겠는데 은행 냄새 난다 하니까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 아니 진짜 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진짜, 진짜 그건 트루니까 제 아, 은행 냄새 안 나니까 진짜. 오케이 오케이 쏘리. 진짜 아침 일어날 때 그 어렸을 때 아버지 뽀뽀하는 그 있죠 입 냄새 아버지 입 냄새. 어, 아버지 비야? 딱 그 냄새. 아아 뭐.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타기 하시네. 오라가네 이 장관 이거 지금. 아 내가 이러니까 이런. 이러니까. 야야야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어? 네? 누가 도날드 덕 이발해. 어? 또 열받아 버리지. 어, 이 새끼 요즘 귀여운 척해요. 아! 아, 존나 열받는 게 아이마트 갔는데 네. 그 좀 어여쁜 그 여성분이 네. 그 우리 그 우리가 이제 그 청소기 하나 사려고 알아보러 갔단 말이야. 네네네. 와, 존나 열받는 게 거기서 아 이거는 좀 비싼 건데 70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무 비싼데. 오, 존나 비싸 진짜. 어. 아니 나 옛날 엿 자르는 가위로 입을 잘라버릴 뻔했어 진짜. 너무 어, 잘라버리기로 했어. 아, 귀여운 척이 이 새끼 갑자기. 약간 나 그거네. 약간 관종이지네. 관종이야. 예, 네, 그런 기가 있지. 어. 환기 감사. 어, 트름했고. 아, 이 양반이 네. 그 머리가 주저앉았네. 네. 아. 뼈가 좀 주저앉았고 네. 두상이 커가지고 머리 커트 잘못하면은 엄청 커 보이는 스타일이야. 아, 지금 머리, 아, 지금 머리 이쁜데? 딱 김병지 컷인데? 진짜 딱 김병지 컷이야 지금이. 어, 진짜 김병지 형님 머리 나온 거 같다. 뒤돌아봐봐. 한번 뒤돌아봐봐. 야, 저 진짜 김병지 형님 머리야. 진짜로 이러고 그만 하시죠 그냥? 아니 근데 진짜 김병준이 머리야 진짜로. 어 근데 진짜 머리가 많이 뻗는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쵸? 네 많이 뻗어가지고. 아니 그전에 진짜 존나 심했다니까 진짜로. 도대체 뭘 보고 뽑는 거야 직원들을? 직원이 와꾸 보고. 아예 족같이 생기거나 존나 잘생기거나.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어 진짜 내가 아, 봤을 때 잘 뽑았어. 적합한 아, 분이에요. 네. 또 열혈필 출신이라 잘해 리액션도 감사합니다. 네. 잘 잘해 진짜. 무슨 리액션 하시는데? 아 리액션 뭐 PPA부터 시키는 거 자기가 다 해. 네. 어 진짜? 어. 뭐 여기서 풍 한번 터지면서 추는 건가? 아 이따가 그 한번 이거 머리 대가리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 좋아. 어. 아니 그렇게 하고 한번 또 지켜보자고 또 괜찮은 거 있으면. 저기 윈스턴 씨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왜 초창기에 왜 이렇게 돼지한테 지원을 했죠? 사료맥이 아, 그런 겁니까? 아... 무슨 생각으로 하필 왜 하쿠마라 산 도중에 왜 돼지한테 아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를 아... 몰라서 그렇게 썼던 거야. 아니 아니 아, 지원이 그때, 아니라 그때 정신이 나갔어. 아니 이게 억지 진짜. 아니 아 억지로 데려왔어 억지로. 아... 그만 쳐먹어. 나도 좀 한 입만 줘봐. 와 오지게 먹네. 와 살 안 빼. 여분들 살 안 빼. 아 씨발 은행 나무 젓가락이네 이 질문. 저게 존나 웃기네 진짜. 나무 젓갈 한번 썼다고 내 입에서 은행 냄새 난다고 은행 나무 젓갈하기라 해버렸네. 뒤집어 써야겠다. 아니 이 사람 근데 진짜로 실제로 보면 좀 잘생겼어요 실제로. 아유, 아니 여자친구 있어요? 아, 아 또, 없습니다. 아 근데 또 차였어요. 아 차였구나. 아니 어떻게 주위에 좀 미용하신 여자 있어요? 나이는 아니, 한 아니, 나이는 스물다섯 여섯. 아니 그 좀 그게 있어요. 뚱땡이는 다 안 좋아해. 아, 자고로. 근데 이제 뚱땡이가 아니 근데 요즘 여자들은 나처럼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덩치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 근데 이렇게 못생기고 은행 냄새 나는 뚱땡이는 아, 안 좋아하지. 뚱땡이도 다 종류가 있잖아. 아아 아, 우리 또 예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나인당. 아니 그때 그 실장님은 그 아직도 일하세요? 그만뒀어요. 몰랐어요. 아 왜 이분도 예민한 거 잘 물어보시네. 아니 그때 왜 근데 왜 그만뒀어? 아, 나 그런 게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파고들어요. 이거 아까 너희도 물어봤잖아. 왜 헤어졌냐고. 나도 좀 물어보자. 수학여행 하면 뭐가 제일 재밌어. 사람 좆대고. 어? 야, 너, 아. 너, 야, 너는 가만히 있어도 웃기는 거 이것도 능력이다, 진짜로. 왜? 어. 저기요. 하도 난만하지 마세요. 그쪽은 핵폭탄급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민감하면 하지 마, 새끼야. 왜 하필 주제를 정해도 핵폭탄이야. 어? 안 그래도 쪄 사진 때문에 계속 오해받구만, 진짜. 나 진짜 저거 보고 진짜 중국 부산처럼. 아, 존날 봐도 진짜로. 보스인 줄 알았어, 보스. 아, 그 뭐야, 그 중국의 무슨 성, 뭐, 뭐예요? 작은 성? 거기다 저 사진을 걸래 씨발 어떤 미친 새끼가 또 존나 진지하게 쪽지로 와가지고 감스님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다 걸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나 그 새끼 바로 블랙 때렸어 사인 새끼 진짜. 와 나보고 마오쩌둥 닮았대. 아 존나 맞춰 진짜로. 별부전 다 있구나. 혹시 아파요?
아니요? 나 이 양반 머리 문제 나서 컷 하다 보니까 머리 한쪽에 함몰되어 있어. 아, 어, 진짜로? 진짜요? 이리 와봐. 야, 다쳤어? 여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 튀어나왔어. 어, 진짜네. 아, 어, 진짜다. 원래 그런 거니까 뭐. 아니 잠깐만, 지금 약간 머리 스타일이 자리야로 가고 있는데. 어? 네? 여기서 분홍색이면 자리야 아니야? 어? 자리야 거 할래요? 아 진짜 자리야로 갈래? 자리야가 누군데? 나 몰라. 아예 안 봐. 아니 나 오버워치잖아. 핑크색 머리. 러시아 역부 선수. 뭐. 어우 얼굴이 너무 멋지네. 얼굴이. 그니까. 약간 자리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니까 뭐. 맛있어요? 맛있지 안 맛있냐 진짜. 어우 살 뺀다면서 오디게 차고지지네. 아. 맛있어요? 네. 아, 제 탱구 먹는 거 보면 봐도 행복하다, 탱구야, 진짜. 아, 감사합니다. 형이 사람 만드지, 누가 사람 만드냐. 아, 근데 많이 아끼시네. 아, 진짜 좋아해요, 네, 많이 아끼시네.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라. 네. 아, 절친이시다, 많이 좀. 어. 사연이 좀 깊으세요? 사연이 깊지. 진짜로. 아니, 왜냐면, 아니, 그냥 이 새끼가 툭 던지는 말이 나한테 가슴이 와닿아. 야, 탱구야, 너는 근데, 너는 왜 계속, 너 나가서 방송에 너는 왜 여기 있냐, 이러면은. 네. 저는 형님 곁에 지키겠습니다. 아,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사가 약간 옛날에 가을연가에 나오는 약간 배용준 같은 스타일이긴 한데 그런 게 내 핏줄을 꽂아버려. 내가 데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건 스윗가이네. 아니라 하는데 월급 달라고 하는 거야, 빨리. 그거구나. 나 빨아요. 빨아 제 맛이죠. 빨아야 제 맛이라고? 네. 그래? 네. 야, 잠깐만. 근데 머리가 약간 잠깐만. 머리가 이거 검정 고무신 그 약간 똥퍼시 닮았는데? 아니 검정 고무신 야 이거 야 너 진짜 대가리 존나 크구나. 아 이 양반 진짜 야 이 새끼 진짜 대가리 존나 커. 원래 머리 커트를 하면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머리 커가지고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넓어가지고 머리 좀 길면 예쁜 머리 할 텐데 다 짧으니까. 그래, 너무 두상이 예쁘대. 에이, 아유. 두상이 예쁘다니, 지금 머리 완전 회복타끈. 아니, 아까 삼천기 손상. 아. 근데, 입술 왜 이렇게 텄어요? 아니, 그래, 아, 뭐, 아무것도 안 걸리니까. 텄죠. 아니, 입술이, 이 새끼는 진짜 입술이 약간 조스바 존나 빨아먹는 거야. 와! 와! 진짜. 와, 인정한다. 아, 진짜로 입술이. 너 진짜 약간 틴트나 이런 거 좀 발라. 응, 진짜로. 아니, 입술이 맞지. 약간 앵두 같은 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약간. 너무 심한 옛날 페인트 사탕이야. 아니 형은 명란젓이에요. 너무나 말하고 있네. 명란젓이 빨개서 좋지 새끼야. 뭐가 좋아. 어? 두툼하니 그냥 꼴보기 싶구만. 뭘 두툼하니 꼴보기 싫어 새끼야. 어디서 얼굴이. 아 그만 좀 싸워 진짜. 애기들 만은 뭐하는 거야 이 돼지 새끼 이거 진짜. 너희 아까 발로 차면 싸웠잖아. 너 샴푸하고 와 빨리 지금. 아 나 샴푸해? 네 빨리 하고 와. 그래? 너 뭐하냐 샴푸 시켜줘야지 대통령님. 어? 뭘 대통령이야 씨. 여기서 대통령 아니야 지금? 여기서요? 아니 뭐. 네. 여기서는 맞잖아요. 아 여기서 대통령 아닙니다. 아니, 저는 항상 고개를 숙이는 스타일이라. 나는 벼 같은 스타일이야. 안 넘어가는데. 뭘 수령님이야, 샤우. 안 넘어가는데. 아니 페이스북에 글 쓰면 거기다 김정은 사진 올리고 얘 수령님 인질하지 마. 다 차단하기 전에 진짜로. 아 나 진짜 그러다 좀 불려갈 것 같아 진짜로. 진짜 관계 있는 사람이냐고. 안 넘어가는데. 아니 어떤 개 미친 새끼야 그 인스타 쪽지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형님 레전드 방송 알려드릴게요. 형님 그 김정은이 회의할 때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으면 레전드. 야 이 미친 새끼야 진짜로. 군대 안 갔던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려. 아 진짜. 아니 거의 미친놈 아니야 진짜. 거기 그 TV에 나오는데 내가 그 옆에 있는 레전드래. 그게 뭘 레전드야? 자,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어 돼지 육수 흐르네 여기. 와 육수 흐르네. 육수. 나와! 빨리! 머리 감고 와! 네, 빨리 와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조용히 방송하고 있을 테니까. 육수 흐르네. 와. 야, 형 오라고. 어? 야. 아, 조용하다. 어때요? 조용하죠? 네, 아. 와, 계란초밥이다. 안녕하세요. 어, 형, 머리 왜 이렇게 커요? 근데 진짜 네모나다. 재현이가 속이 우려나네. 와. 뭘 속이 우려네. 어우, 뭐야, 뭐야. 뭐야? 아, 조용하다. 아, 진짜, 씨. 저 양반들 진짜 너무 시끄러웠어. 돼지 떼떼거리는 거 어이 어우. 돼지 떼떼. 언제 제일 힘들어요? 네? 언제 제일 힘들어요? 항상 힘들어요. 네. 네 일생 힘들어 지금. 모르겠어. 제일 빡칠 때가 언제예요? 아 50개 감사합니다. 와 도비 회장님 또 아 50개 감사합니다. 언제 제일 힘들어요? 일생 힘들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네. 말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어쩔 때 힘들지. 저 형이 카톡 일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십할 때 힘들어요. 이거다. 내가 읽고 싶은 거만 읽는다. 아 맞지. 아, 그거 맞아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약간 그래. 들리는 대로 듣기 때문에. 그렇구나. 일단 지금 요 분은 그 네. 머리가 많이 뜨고 리젠트 스타일 하고 싶댔잖아요. 네. 그래서 송중기 머리 커트 하고 있어요. 아. 태양예부의 아, 군도왕. 이거 어딜 봐서 송중기야. 이게 와꾸가 문제. 아 얼굴이 문제죠. 머리 괜찮은데. 이거 그냥 거중기지. 뭐 송중기. 와 감사합니다. 연구로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요 뒤에 있는 제비추리. 네. 제비추리 제거부터 하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우. 지금 내 눈 보이세요 혹시? 안 보일걸요? 그래요? 네. 다 안경 쓰시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저 안 써요. 그래요? 형 이거 아까 변기에 빠진 안경 아니에요? 맞아요. 씻어서 걱정 마, 씻어서 걱정 마. 이건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버리고 있었네. 소독했어. 어제 뭔 소독을 다시. 해요. 소독했어. 네이마르를 해. 아 차라리 네이마르 거 사는 게 낫긴 하겠다 진짜. 내가 펌해야 돼가지고. 펌이요? 펌을 네. 하면 안 돼. 못해 펌을. 아 그렇죠. 그쵸. 오늘 염색한다면서요. 매생이 한다면서. 네. 애쉬그린. 네. 뭐 애쉬그린이었네. 매생이세요. 네. 그럼 뭐하냐? 반사근련단 머리 아니야 그거? 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얼굴 닮은 스타일로 가야 될 것 같아갖고. 그래도 제일 잘생겼어. 약간 믿을 줄 알았죠. 다 넘어가지 이 말에. 아 진짜인 줄 알았어. 나 진짜인 줄 알았어. 그러시고 말씀해주세요. 전 약간 네. 빔 같은 스타일. 예? 아니면 아 예? 누구? 아 왜 아니? 아니 그냥 머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빔 같은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지코? 아 지코 말고요. 그 저기 쌈디 머리. 와 쌈디는 무슨 머리 그 투블럭한 건가? 예. 뭘 언제 감았어요? 저 어제 저녁이요. 어제 저녁이요? 엊그제 저녁인가? 왜 다 머리를 안 감는 거예요 이 식구들은? 그게 머리 감고 오세요 이따가. 어? 왜 그러는 거야? 저 감았어요. 그럼 뭐 탈모인데? 아니 말을 아니 말을 그 마워풀에 건드네 계속. 아 여러분 심었거든요. 아니 안문숙 머리가 안 돼요. 안문숙 머리가 뭐야? 안무스컷이 뭐지? 그 안무스 그 계셔. 너 거기서 자주색만 바꾸면 돼. 자주색. 자주색이라고요? 자주색으로 염색. 아, 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투블럭 스타일로 조져야 되는 스타일. 스네이키첸 하는데? 스네이키첸 뭐야? 그 빠박이잖아. 그냥 닭발이야. 스네이키첸이 닭발이란 놀이야 그거. 빠박이야 스네이키첸이? 안무스컷하고 똑같이 생겼다고요? 어 근데 탱고님 좀 잘생겨졌다. 아까 막 검정색이랑 금색이랑 섞여 있었는데 지금 아예 검정색이랑 아, 노란색이네. 탈색하면 좀 깔끔해지죠 여기서. 그쵸. 탈색하고 예뻐 예뻐 합시다. 오케이. 잘생기니까. 실제로 보는 거가 캠으로 보는 것보다 더 기괴하게 생겼어 이 형. 기괴하게 생겼대. 아 근데 진짜 탱중기다. 탱중기 거중기겠죠. 그러니까. 나 거의 돌이야 그냥. 자 이제 옆에 이제 다 끝났어요. 아. 와. 자 이제 옆에 다 끝났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위에 잘라야 되는데. 네. 어 여기 잘라야 되는데. 아 머리 존나 크다 진짜. 자를 게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이 형 머리 이거 가위질 한번 할 때마다 그거 되는 것 같아. 약간 개가 털갈이 할 때 그런 느낌으로다가 몸 부들부들 털면은 털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인정. 아 깔끔하다. 아 진짜 머리가 그 얇긴 얇다. 얇은 데 많이 떠가지고 힘들겠다 이 정도면 진짜. 그러니까 뭐 머리를 못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귀찮은데 염색 안 하면 안 돼요? 네. 해야죠. 한번 넘어가죠. 네. 아 근데 의자 너무 높다. 의자 낮은 거 없어요? 나 키 작아서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 못 낮추나 의자? 이거 최대야 지금 낮춘 게. 그 좀 잠시만. 밖에 그냥 학교 의자 가져 그냥 학교 의자. 레알 이머리스 왁스바르 진짜 예쁘겠다. 학교 의자가 더 요 의자 어떨까요? 이런 의자는? 어 너무 좋아요. 형 의자 체인지 내려보세요. 형 의자 체인지 내려와 주세요. 오케이. 아예 낮아졌네. 오케이 앉아 보세요. 됐다. 아 이거네. 너무 높았어. 나 키 작아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약간 내려다보는 그런 맛이 있네. 아. 자 이제 물을 묻힐게요. 네. 왁스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 진짜요? 네. 이거 머리 왁스 바르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키 작아서 안 해요. 진짜? 네. 이 형은 양치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왜 그러고 살아 도대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양치하면 5천원 준다 했는데도 아 나 귀찮아서 안 해 귀찮아서 안 해 이랬어요. 인생 두 번 사겠습니까? 한 번. 여러분 우리 감스트님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불러주셔갖고 왔는데 감사하고 와. 일단은 이 양반이 머리가 생각보다 머리가 좀 커가지고 오래 걸리는 거 원래 이렇게 안 걸리는데
머리 많이 위에는 안 자를 거고 네. 왁스를 좀 발라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왁스요? 아, 네. 사야겠네. 편의점 가서 하나 사세요. 제가 알려드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축구 선수가 많이 했던 머리예요, 이 머리도. 함식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인지. 오케이. 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와, 깔끔해졌어. 깔끔히. 오케이. 와, 초사이언으로 변신했어. 초사이언 됐다. 오케이. 머리 가르마 이쪽이 좋죠? 이쪽을 하셨었죠, 항상. 네. 그죠? 오, 야, 너 멋있어진다. 오. 뭐라, 유튜브라고요? 아, 이거 좋은 소리를 안 해줘, 진짜. 오, 김덕배 고맙습니다. 김덕배 감사합니다. 감탄소년단 고맙습니다. 어? 살찐 김덕배다 진짜. 뭘 살찐 김덕배야 새끼야. 어? 맞잖아. 아니 네가 얼굴 지적하지 말라니까. 아니 이 새끼는 얼굴 지 거의 어? 김덕배가 못생겼어 그러면? 아니 개미핥기 닮은 새끼가 말 존나 많아요. 차라리 개미핥기가 낫지. 너 개미핥기 닮았어. 개미핥기가 낫지. 어? 이 새끼 그거 빨대로 유자차 빨아먹을 때 진짜 개미핥기 닮았어. 진짜 사진 찍으려다가. 아 재밌네 감스트님 진짜. 아 내가 봤는데 감스트님은 약간 주변에서 약간 그 호응 이렇게 하잖아. 막 나와 드립이. 약간 그런 네, 스타일이죠. 칭찬 받으면 솔직히 잘하는 스타일이죠. 어,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네, 옆에 칭찬해 줘야 돼요. 어, 약간 이렇게 분위기하고 호응만 있으면은. 근데 그걸 모르고 제 시청자들은 존나 까요 저를. 아 그러면 또 말려 들어가잖아요. 돼지니까. 그러니까. 뭐 돼지처럼. 아 죄송합니다. 봤는데 가끔 막 카메라 대고 막 하시더라고 막. 네, 아 시청자 너무 맛있어. 진짜 네. 너무 맛있어 진짜. 그거 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좀.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옷다리여서 그렇지. 저한테 방송을 배우세요 따로. 아니 내가 중요한 게 내가 네가 왜 옷다리인 거 생각해 봤는데 네. 일단은 지가 킨 거 하나 핸드폰으로 그다음 지가 투컴으로 하나 그다음에 그 지 아는 지인 두 명 그다음 진짜 근데 진짜 시청자 한 명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3다리고 지가 킨 거 3개 있다가 유동이 2다리여서 얘는 이제 고정이 거의 내가 봤을 때 1에서 2예요 진짜로. 방북소년단 닥쳐 씨! 뭘 방북소년단이야? 아니 이렇게 자꾸 북한 드립을 쳐요. 뭘 방북소년단이야 씨. 북방신기도 닥치세요. 아니 언제부터 왜 계속 북한 드립만 치지? 뭘 북방신기야 또 씨. 아 근데 그쪽에서 그러면 진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제가 염려하는 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나 진짜 무서워 진짜로. 어, 진짜 막 연락 받아가지고. 아 나 진짜 무서워 진짜로. 아니 합성 사진도 존나 돌아다녀 진짜. SNS가 다 퍼지니까 진짜로. 아 나 진짜 나중에 진짜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저번에도 한 방송에서 말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북한이 문제된 일 많이 하잖아 짜증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만약 프랑스 이제 외신 단체나 이런 단체가 보도를 할 때 그 새끼 사진을 안 쓰고 내 사진을 쓸까봐 걱정이야. 아 가슴 뚱땡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 사진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에 치면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 내 거를 쓸까봐 걱정이야 진짜로. 아, 혹시나. 어 혹시나 진짜. 아 혹시나. 어. 다른 똥땡일까봐. 뭐지?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먹을 거 하나 드세요. 죄송합니다. 아, 예. 자 돌아보시고 살짝 마이제. 오 야 멋있어졌다. 어. 이 앞머리 뽀도 사주가 안 이쁘게 자라갖고. 야. 아우. 아니 근데 앞머리가 이렇게까지 뻗칠 수 있구나. 아니 진짜 이거 왁스 바른 사람이야 이 정도면. 안 발라도 느낌이 나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안 발라도 느낌이 나야 되니까 앞머리를 좀 찝어주는 게 좀 진짜 아니 진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머리가 안 뜨지 발라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차라리 모이칸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모이칸도 할 수 있고 리젠트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아 둘 다? 네. 아 근데 이런 얼굴은 진짜 모이칸은 진짜 원숭이에요 그래 아, 맞아 아 그런가? 오랑캐야 진짜 오랑캐 그만 처먹으려 했지 팀냉강이죠 빨리 오랑캐는 아니고 너 네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 진짜로 네. 어? 오랑캐 왜 비어요? 오랑캐 하지 말고 돌골족 어때? 돌골족. 돌골족? 거란족. 봐봐 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흉노족. 아니 근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뭐 흉노족 약간 느낌 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새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흉노족은 1800몇 년부터 활동해는 유목민족의 파생된 형태로서 그걸 알고나 드립치나? 그래가지고 아니 뭐 씨발 뭐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냐? 그러니까 흉노족은 선비족이랑 반대되는 형태로서 사냥과 이지랄해요 이 새끼는 진짜로 평소에. 그걸 굳이 이렇게 계속 말해야 돼. 약간 말한 거 다 약간 지식충이네. 약간 지식충이네. 와 짜증나 버려 진짜. 같이 있으면 진짜로 거의 나무위키야 진짜로. 오.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금강재하 씨가 그 미용한 지는 몇 년 됐다 그랬죠 그때? 나 고1 때부터 했는데. 네.
그 알잖아. 어차피 군대 갔다 오면 다 초기화 되는 거. 아, 근데 진짜 그래. 군대 갔다 오면 어쩔 수 없어, 진짜. 어, 그럼. 진짜 그래. 아, 나도 진짜 군대 가기 전에는 나도 컴퓨터 자격증 9개 있었는데 지금 아예 컴퓨터 모르잖아. 아, 진짜요? 아, 네. 너무 튀어나왔다. 여기. 아, 인지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너무 튀어나왔다. 아, 근데 군대에도 이발병 있잖아요. 빡세였지. 예. 네. 근데 헌병, 헌병 아시죠? 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똑같은 머리만 자르니까. 그러니까 아니 헌병인데 네. 키 작아서 그 앞에 못 나가고 그 뒤에 초소 지키고 있다가 네. 야, 너 머리 깎고자 한 다음에 그 너 초소 그 쓰고 너 다 끝나고 머리 좀 깎아 점수 줄 테니까 네. 그렇게 됐죠. 근데 그렇게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네. 군대 법적으로 뭐 나갈 수 있는 포상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렇지, 이거 함부로 못 나가지. 안 된 거야 그거 해가지고. 어, 잘 됐네. 예? 아, 죄송합니다. 해병대 넘어졌죠? 아, 저 해병대 나왔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얘도 해병대 나왔어요. 어, 진짜요? 아씨, 상근. 에? 상근, 상근. 상근? 네. 장난 똥 때리시나 지금, 씨. 아니, 근데 상근도 힘드니까. 아, 뭐 그렇죠. 힘 네. 안 된다고 한 건 아니고. 그렇지. 그래도. 그래도, 아, 그렇지. 그래도 현역보다는. 그렇지. 아. 그렇지. 아니, 아니, 존나 웃겼던 게 저번에 그... 이러더라고. 아, 길, 그 뭐지 그 인천 쪽 갔는데 군대 선임을 봤어. 그래가지고 군대 선임이다 이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예. 야, 그러면 해병대니까 경례해야 되지 않아? 이러니까 예. 이 새끼가 아니요, 저희는 다 친구여가지고 반말 쳤대. 군생활 진짜 부러워. 부러운 군생활이야 진짜로. 다 친구였대. 선임 후임 모두 다. 오케이. 아. 야, 탈색 오케이. 준비해. 오케이, 탈색 준비해. 갑시다. 커트 끝났어. 아우. 자, 탈색 준비해. 어, 감사합니다. 이거 제품 바로 진짜 예쁘겠다. 감사합니다. 아우. 아니 근데 그 이거 제품 중에 커머스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촥촥 이렇게 조지는 거. 이렇게 보인다? 예. 아니 그 오늘 커머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솔직히 검문용이고 예. 별로예요 솔직히 나는. 잘 맞아서. 아, 그래요? 오늘 제품 가지고 왔으니까 제품 써보고 오늘 내가 알려줄게요. 몇 살이십니까 이 형님은? 너 몇 살이지? 24살입니다. 24살. 아, 동생군. 네. 그 머리 왁스 좀 발라주세요.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만약 커트하시고 왁스 안 바르면은 머리 점점 커져요. 아, 아시겠죠? 네. 와, 근데 이 새끼 진짜 검정고무신 실사판으로 찍어도 되겠다, 진짜. 아니, 어떻게 염색했는데 1970년 느낌을 내버리지? 어, 이것도 농약이야, 사실은,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어, 약간 68년 정도인데. 약 타? 오케이. 어, 이것도 능력이야, 진짜로. 고슴도치 같대요, 고슴도치. 그거 약 바르고 좀 쉬면서 먹을까요, 일단? 아, 그거 나쁘지 않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쉬는 거 싫어요, 솔직히? 예? 네? 쉬는 거 싫어? 아니, 상관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근데 아까 왜 애들한테 떡볶음 줬어요? 방송 일찍 끝내려고? 아, 양반이 진짜. 아니 나도 좀 쉬어. 나도 어제 연세 영화가 너무 재밌어. 아, 예, 예. 나 오늘 끝나고 또 영화 보러 갈 거야. 나 남한산성 봐야 돼가지고. 아. 어, 그 재밌대요. 같이 보러 갑시다. 어, 좋아요. 근데 아니 근데 여기는 새벽 영화가 없어. 맞아. 왜요? 아니 근데 진짜 갑자기 말 또 바꿔서 죄송한데 좀 존나 잘생겼다 진짜로. 이 사람이요? 어. 갑자기? 아, 인기 존나 많을 것 같아. 갑자기 해주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왜 근데 머리 하면 상당히 이런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어떻게 좀 대시 평소에 뭐 여캠들한테 오지 않아요? 없는데요? 없어요? 네. 남자 머리 많으니까 남자 머리 전문이니까. 아, 저 어떻습니까? 너는 그냥 이며필이라니까. 아, 좀. 어? 개빡. 사실 탁 빨리. 너는 그냥 개코라니까. 어우 씨. 이 새끼 다 처먹었어요. 떡 빼고. 떡만 빼고 다 처먹었어 이 새끼. 아니 나 뭐 그런 걸 보여줘. 아, 나 이런 스타일 아 존나 열받아.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 뭐 그런 걸 보여줘. 야, 근데 원래 껍데기만 먹지 않아요? 아, 뭐 그런 걸 보여줘. 나 껍데기 좋아해. 어, 퍽퍽살만 먹네. 좀 특이한 스타일이네. 아, 우리 애기. 아, 꼭 돼지들은 신기한 게 꼭 처음 먹어본 것처럼 먹는다? 맨날 먹어가지고 제일 잘할 텐데 뭐 되게 처음 먹은 것처럼 맛을 봐. 아, 근데 존나 신기해. 나 그거 되게 신기해. 뭐 되게 막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이야. 뭐 이렇게 리액션을 해. 그만해, 이 새끼야. 빨리 타. 빨리, 빨리. 근데 약간 승리도 닮았네, 승리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정은 씨.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늘 말도 고하지. 가는 말이 고운 대신 오늘 말이 족같네 저 새끼는. 공학생자 김정은께 진짜. 너 뭐해? 나 이 새끼 마네킹인 줄 알았어. 아니 왜 그래? 움직이고 말 좀 해야 된 거야. 원래 말씀인 줄 없었어? 네? 아니 낯을 많이 가려서 얘도 그 이제 새로운 사람 오면 말 잘 못해. 아... 방송인이 하니까 나는 그래도 쭉쭉 들어가잖아. 저번에 개찐따 같았던데? 저번에 개찐따 같지 마. 좀 말을 세게 하시네요. 아, 예. 아니 두 번 보면 나 이제 친해져 버리지. 나 두 번 보면. 저 두 번 봐야 돼, 두 번. 사람이.
약 어디서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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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아이고 머리 멍치겠다. 야, 너는 시청자랑 연애해도 돼, 형이 진짜. 형이 허락할게. 아, 그 감순녀 진짜 있습니까? 있어,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 지금 두 명 있잖아. 아, 두 명이요? 몇 명인데요? 아니 많아. 근데 은근히 막 인스타 보면은 또 그 여성분들이 은근히 팔로우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게 있어요. 약간 뚱땡이도 보면은 아우 오빠 생각보다 잘생긴데 이랬는데 막상 사귀려면 절대 못 사겨. 어 약간 아~ 그런 쪽은 되게 그거 딱 선긋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뚱땡이고 귀엽고 좋은 거야 그냥. 그냥 그 모습이 남자로서 좋은 건 아니야. 인정이야. 아 이건 진짜 10인정이야 여러분. 이거 맞아 내가 봤을 때. 현실이에요 진짜. 그래. 막 아 좋아 잘생겼어 잘생겼었는데 사귀실 거면 너. 너. 다 이래. 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노를 안 하고 노비라니까 더 열받네. 씨. 알았어 새끼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새끼 나 나하고 얼굴 비슷비슷해 솔직히 말하고. 아! 비슷비슷해 이 새끼야. 오히려 여성들은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해. 근데. 어? 아, 이 새끼 빼빼 말라가지고 씨. 거의 한방 잘... 한방 치면 거의 저기 씨 평양까지 나 평양이란다 아우 아, 너 이거 평양이래 하도 평양 평양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입에 붙었잖아 지금 역시 본능 나왔다 와 막 아 나 씨 제 리던드 그리고 뚱땡이랑 와. 피들스틱이랑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 진짜 멸치랑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많이 갈려 자 일단은 약을 바릅시다 약을 바릅시다 한번 바르세요. 이거 그냥 붓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하면 돼요. 진짜. 아니 근데 나 진짜 실수할 거면 이건 아 이건 실수가 없어요. 아니 나 근데 진짜 나는 또 이런 거 네. 내가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라 나 원칙적인 사람이라 이 새끼가 귀찮은 거 싫어. 맞아.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색깔이 세탁 세제예요? 진짜 맞아요. 진짜로? 진짜 그런 거예요. 아 진짜로? 아 성분이? 아 진짜로. 하긴 이거 세탁기 돌려야지 진짜 이거 얼굴. 형은 세탁 맡겨야 돼요. 드라이 해야 돼요 형은. 형은 드라이 해야 돼. 난 드라이 했잖아 방금. 나 방금 드라이 했는데. 맞네. 그래. 어 근데 괜찮네. 오 씨 약간 아이돌 같은데? 그 유스. 어 진짜 패드립 나올 뻔했어. 어? 와. 아니야 신동. 아 신동. 아 알겠습니다. 신동 그 옛날에 그 커자 캔스탑 시절 신동이. 그래. 커자 캔스탑 치킨 랍스타 이거. 어 원고 존나 흔드네 아까부터. 이렇게 흔들어야 풀어지거든요. 어? 어 인디언이야? 어 그래. 엉덩이 오지게 흔들어 진짜. 맛있다. 자자 아이고.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어떻게 눈썹도 좀 안 맞았다. 안 돼. 아 눈썹 함부로 하면. 눈썹 하면 눈썹 사라져. 아니 눈이. 아 눈썹이 약한 눈썹이구나. 눈썹이 약해가지고 뭐야 약 뭐야 얇아가지고 아. 눈썹이 사라져 봐. 아. 아 그런 것도 안 돼 지금 눈썹 사라지고. 아 하지 말래 하지 말래요. 예. 네. 아라비안 나이트 옷을 입고 왔어 이 사람은. 시금치야. 아, 무슨 이런 걸 입고 왔어요. 아니 그거 내시 옷이잖아. 아 와 어 내시 옷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도 아 갑니다. 야. 너 흘러온 거 아니야? 내 머리 아니니까. 와 씨. 이게 들고 있으세요. 네네. 자 이거 여러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또 이게 몇몇 또 13위 분들이 아... 머리가 좀 장난친다 할까 봐. 아 이게 장난 아니. 아니 이 사람들은 진짜 10년 넘었잖아. 전문가잖아요. 그래 전문가니까. 모습은 이렇게 과장되고 그럴 수 있는 결과물은 그렇게 안 나오죠. 아니 근데 이제 미용사로서 최종 꿈이 뭐예요 사실? 좀 궁금하네. 아 또 그런 거 묻자면 또 얘기가 그러지는데 네. 이 계열이 있어요. 네. 이 남자 머리로 빠지다 보면은 바버 커트라는 쪽이 있어요. 네. 바보? 바버를 몰라. 설명해줘야 돼. 바버? 짜증난다 진짜. 바버샵이라고 있는데 예. 이제 서양식 이발소예요. 아~ 흔히 말하면 이발소예요. 아 그 요즘 그 포마드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좀 가깝죠. 맛있네. 죄송합니다. 아 원래 근데 미용사가 손님한테 트름하고 이런 거보다 아니 손님이 아니잖아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고객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는 고객 아니에요? 그럼요. 실험 대상이지. 네? 예? 네? 뭐 미친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 자꾸 옷다리에 트름이라고. 씨. 자꾸 앞에 옷다리를 붙이세요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이 와중에 바람의 나라 접었냐 물어보네. 접었어 임마. 바람의 아, 나라. 아 아직도 하세요 그거? 아니야 존나 무섭다. 이거 얼마 전에 네. KCC 엠파이어 타고 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담배 피고 있더라고. 담배 피는 거 제가 싫어해서 옆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바람의 나라 언제예요? 어, 진짜 이랬어. 어, 존나 무섭다니까. 바람의 나라 팬들 진짜 여러분들. 바람의 나라 팬들 아직까지 제가 죄송한 게 진짜 그랬어요. 소가 주작이 아니라. 아 진짜 존나 무서워. 그때 그 뭐야. 그도 그 좀 있잖아요 장비가. 그렇지. 몇 번 봤거든요 그거.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억을 하나 보다 진짜 그런 거라도. 근데 내가 또 입방정 너무 많이 했어. 막 제대로 한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너무 죄송하긴 하죠. 사실 그런 게임은 약간 일회성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덤파 한다 해서 존망했더만. 아 마음. 아니 어디 써버렸어 덤파. 가셨어. 가셨어요? 아니 가만히 밥 처먹고 있는데 왜 건드려 갑자기. 아니 그리고 거예요? 봐봐 미용할 땐 텐션 높잖아. 근데 덤파할 때 텐션이 왜 이렇게 낮아요? 아 나 진짜 나 아니 나 이 새끼 진짜 한 3일 밤샌 줄 알았어. 사복고시생인 줄 알았어. 진짜 계속. 아 이거요? 스티브레 말하는 거 보소 지금. 아 네 좋습니다. 아 에픽은 저도 이제 구하는 중이죠. 아 텐션 존나 나죠. 야 가자! 조지고! 빡! 싸라! 착착착!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왜 왜? 돈이 없어서 현실을 못. 아 그걸 그렇게 내 입으로 꺼내고 싶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돼지 새끼야? 아니 진짜 게임을 요즘 하려면 무조건 돈이 있어야 돼 진짜로. 내가 커트 15,000원 받는데 어떻게 현재 자네처럼. 아이고 그래요. 태어나서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돼지 많이 불렀어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진짜 궁금해서 그래. 돼지로 많이 불렀어. 진짜 그렇죠. 아 너무 이제 귀에 이거. 아 진짜 그래. 내 이름이 김돼지인가 싶어. 진짜 김돼지인가 싶어. 아니 지혜님도 그렇고 다 돼지 이렇게 어, 아 지혜 씨도 그렇고 감스트라면 안 불러. 양파 씨도 그렇고 다 돼지라 그래 다. 아 양파 씨는 안 그렇구나. 양파 씨는 저한테 감님이라 불러. 아 감님이 와. 양파 씨 고맙습니다. 예. 아니 양파 씨 그 뭐 뮤직비디오 찍으신다는 거 왜 연락이 없지? 그러게요. 아 진짜요? 아 그럼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만. 아니 한 조각씩 나눠 먹죠. 뭘 먹여줘요. 솔직히 싫어가지고. 네네네. 아 진짜 씨. 고급스러운 사람이라. 아니 왜 이거 이렇게 들고 있어? 자유의 여신상이야? 어? 제가 들고 있으라 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들면 되지. 와 이렇게 들고 있어. 나 뭐 서빙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 힘드니까. 응? 힘드니까 안 손을 해야죠. 봐봐. 방금도 그냥 무슨 넘기면 되네. 두 손으로 하면 힘드니까 그렇네. 한 손으로 해야지. 안 넘어가네. 항상 안 넘어가. 어, 안 넘어가네 이분이. 저번에 가스레인지 제가 그 불 켜고 다니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네, 네, 야 네, 이건 네. 형이 직접 뭐라 했잖아요. 하지 마. 누가 이거 가스불 밸브 누가 안 잠궜어. 그러니까 저는 안 했어 이러면 되잖아. 난 아니야. 난 3시 45분경 나가서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잠깐 산책하고 4시 15분에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 노공만이 범인이야. 아 진짜 그래요? 어 이 새끼 진짜 그래. 아, 진짜로. 코난이야 내가 무슨 아, 코난이야 뭐니? 아 진짜 이러게 말해 미친놈이 이 새끼. 야 거기다 코난인 줄 알겠네. 어 통신병인 줄 알았어. 그니까 뭐 이래 뭐를 그 뭐지? 나루토 비슷한 캐릭터 있는데 누구 누구? 벌레 뜨는 놈. 신호 신호 누구야 누구야 그 존재감 존재감이래. 걔가 이렇게 말을 해 진짜 몰라. 아 진짜 아니 걔가 진짜 말을 그렇게 해 진짜로. 아 그 존재감 존나 없네. 나루토 보신 분 아시죠? 그 벌레 한번 싸우고 나 안 나오는 있잖아. 맞아. 떠들 쓰고. 걔가 말을 하면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계속 말을 하거든. 그런 스타일이네 약간. 오 탱구. 여자친구 없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탱구요? 뭐 또? 아 24년째예요? 네. 24년째.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근데 그 여자친구분 아니 제가 진짜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입맛이 떨어져 버렸어. 아 근데 그분 왜 만났대요? 좋아하니까 만났겠지 쓰레기 새끼야. 머니 머니 그렇지 쇼미더머니였겠지. 아니 쇼미더머니가 아니 아니 근데 그, 아니 근데 그 또 여자친구 저, 아 그런데 그런데 어 그분이 이건 여러분 장난입니다. 어, 아 이건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옛날 내 월세도 내줬었어 그런 아. 여자야. 그냥 동정심이었구나. 약간 마더 테레사 느낌이었네. 약간 유니세프처럼 후원금 해주는 그런 키우듯이. 아, 약간 후원자였구나. 사랑이 아니었네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 아, 동정심이었구나. 그래서 너도 헤어졌냐? 아, 이 새끼는 여자친구 앞에서 깐죽될 것 같아. 쓰러우네 이분 진짜. 얘는 여자친구 앞에서 막 귀걸이 바꾸면 어 귀걸이 바꿨는데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 귀걸이 바꿨어? 존나 안 어울리네 이럴 것 같아. 아 안 그래요. 맞아 이 새끼야.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가날 보면 두루를 알지. 씨. 너 옆에 왜 안 바르냐? 어? 왜 발라? 발라야지 미친놈아 왜 거길 안 발라. 왜 발라. 네 여기 잠깐 안 책임이야. 미친놈은 좀 그렇잖아.
오케이. 어우, 야. 자다 깼는데 인지님이 옆에 누워서 자고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와. 거의 지구 멸망하기 하루 전이지 뭐. 아니,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와. 이미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옆에서 입 벌리고 자고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눈도 못 뜨고 침 흘리고. 어, 내 롤러코스터 타는 거 같구나 이 새끼. 이 새끼 존나 웃기네. 자다 깼는데 자기가 잘 잤어 했는데 입에서 으는 냄새. 와. 아, 존나 얼마나 소중이었구나. 아, 아, 웃어줘, 웃어줘. 아, 가만 안 냅두네, 이거. 약간 1박 2일의 그 김씨? 어, 약간 김씨 어, 약간 그거야. 어, 약간 김씨야. 김씨 플러스 김영철이야, 내가 봤을 때. 어, 그, 맞아. 그 아는 형님. 어우, 미칠 것 같아, 진짜로. 아우. 먹기 싫구나. 좋댔다, 오늘 살 존나 쪘다. 먹기 싫어. 먹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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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물 좀, 물 좀. 아, 시원. 아까 롤러코스터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못 들었습니다. 아니 롤러코스터 타는 거 봤냐고 그때. 그때 그러기 뭐 눈도 못 뜨고 막 이렇게 탔거든요. 아. 와. 뭐라고요? 김영철이면 야인 시대 김영철이냐고? 어, 여기요. 저 형 나이가 몇 살이시냐? 아 근데 그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했잖아요. 막 짜장 먹으면서 롤러코스터. 아. 근데 그럼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이번에만 허용돼서 그 에버랜드에서 이번에만 특별히 허용되는 거라 아, 다음엔 또 안 돼요. 아, 아니 이번에 할 때 차라리 그냥 또 빡세게 차라리 짜장면이라도 할 걸.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씨. 그럼 조회수 또 더 잘 나왔을 텐데. 아, 그럼요. 그럼 거의 묵은지급으로 그냥 묵어 다 먹죠 맨날. 그러니까. 그래. 흘린 거 누가 줘. 아, 좋겠다. 할 거 존나 많다. 탈수 또 해야 되고. 나. 탈색 또 해야 되고 나 또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되고 커트 두 명 더 해야 돼. 나 이거 된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오늘 염색 끝 아니야 이거? 아 이렇게 해서 끝나고 싶어. 진짜 안 박잖아요 지금 갈색이야. 아니 나 진짜 나 핑크로 해줘 진짜 진심으로. 그러려면 더 해야 돼 탈색을. 탈색 더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약간 있잖아 약간 뭔가 연분홍 느낌 있잖아 약간 딸기우유 색깔. 안 돼. 그런 느낌 약간 콩나물 색깔. 또 지가 좋아하는 음식 말하는 거야. 아. 또 자기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야. 딸기우유 또. 아. 그럼 좋아하는 음식으로 마셔. 그럼 너는 어떻게 말해 너는? 그냥 핑크 색깔로 하면 되지 뭐. 또 돼지색이잖아. 돼지니까 먹어밖에 몰라. 아. 자 그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손 좀 쉬지 마요. 아, 피자 먹어가지고 은행 근데 섞여가지고 피자하는 냄새나. 야 너 아해봐. 오, 안 나네. 어, 전 안 나요. 어, 야 너 어떻게 관리해? 아, 그쪽은 설탕 안 껴서 그래. 에 봐요. 아. 와, 엄마 씨부레 소태네 소태. 난 스키장 열잖아 따로. 어, 그니까. 어. 나 이걸로도 이걸로 먹고 살아. 거의 씨발 눈살 매장급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지웁니까 여러분들? 아, 혀 클리너 아세요? 혀 클리너? 아, 나 긁는 거. 아, 나 그걸로 못 하겠어.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와, 아, 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원래.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난 여섯 번 하면 죽을 것 같던데, 진짜. 원래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있는 거 진짜로. 아, 그걸 참으라고요? 응. 그걸 참아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할게, 그러면. 다 발랐어? 어, 다 발랐어. 옆에 그 딱 달라. 자, 여러분들 즐겨찾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즐겨찾기 추천 좀.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어우, 따갑겠다. 어우. 뭐 여드름 있어가지고 아 뭐 여드름 있어요? 많이 있어. 어디 있어요 여드름? 거기요 빨리 발라 시간 없어 이 미친놈아. 너 집에 안 갈 거야? 여기 잘 거 아니? 아 개오바야 어떻게 거기서 자 가야지 빨리 하고 개오바는 새끼야 여기 침대 네 개인데 여기서 자야지. 아, 싫어요. 어? 잘 아 여기 무슨 돼지 우리 취급해. 맞잖아요. 아니 그렇게 취급하지도 않아. 내가 들어왔는데 진짜 바닥에 진짜 별의별 털이 다 있어. 나 해철인 줄 알았어 진짜. 아 적은 줄 알았어 여러분들. 냄새도 너무 많이 나. 아 진짜 바닥이 냄새 진짜. 바닥에 건더기가 너무 많아. 진짜 우동살인 줄 알았어. 와 진짜. 아 이렇게 말 열받아 버리냐. 다 하셨습니까? 다 끝나고 존나 때려야겠다 진짜. 아 왜 그래? 빨리 질문서 너 빨리 손 닦고 오고. 자 다음 빨리 합시다. 다음.